안녕하세요. 유아의 미드나잇 보이스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다들 봄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따뜻한 봄처럼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은 저는 프리스틴의 유아이고요. 목소리로만 찾아뵙는 건 처음이라 많이 좀 색다르지만 저와 함께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댓글을 좀 봐봐도 될까요? 라디오 오프닝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하는 거는 처음이라 좀 어색한데 한번 잘 해볼게요. 유아, 나 목소리도 예쁘대. 어잉, 감사합니다. 네. 미드나잇, 지금 미드나잇 아닌가요? 7시? 여러분 미드나잇이라고 합시다, 우리. 저 혼자예요. 이거는 유아의 미드나잇 보이스니까요. 자, 그러면은 미드나잇 보이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만큼은 제가 미드나잇 보이스를 진행하게 된 DJ이고요. 지금 방송하는 라디오 제목이 왜 미드나잇 보이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정이 아니고 지금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자, 앞으로 유랑둥이 저 유아 DJ가 진행하게 될 미드나잇 보이스는 제 목소리가 자정의 고요한 밤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여러분들께 닿기를 바라면서 지은 제목입니다. 네, 어떻게 저의 의도와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사옥에 있습니다. DJ 유아가 진행하는 만큼 이번 라디오 방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국어책 잘 읽는다고요? 맞아요. 앞에 대본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봐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얼굴이 안 보여도 읽는 거 티난대요. 아이고, 웃겨라. 여러분, 티나지만 좀 봐주세요. 아무튼 자유롭고 다양한 주제로 미드나잇 보이스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이 분들과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평소에 모두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나 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요? 오늘 컨디션은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좀 목이 잠겨서 좀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괜찮나요? 듣기 좋아야 할 텐데. 키가 크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키 크려면은 우유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약간 유전적인 그게 큰데 그래도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크지 않을까요? 잠긴 목소리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언제나 좋아.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 시험기간이에요. 이제, 잠깐만. 기말, 아니야. 중간고사. 중간고사.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공부는? 학생 여러분? 아, 고3인데 수학 풀면서 듣고 있어요. 집중이 되시겠죠? 나 잘해야겠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험 UI 미드나잇 보이스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니 목소리 진짜 저녁 7시에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벚꽃의 꽃말이 시험이라고요? 아, 벚꽃 필 때 시험 봐서 그런가?
경호나 저녁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이거 끝나고 먹을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 학교로 오신다고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만나요. You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미드나잇 보이스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다른 브이앱 할 때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디제이 가상, 디제이 유유 사랑해요. 이게 고정이냐고요? 진짜 고정입니다, 이거는. 고정을 해볼게요. 이게 진짜 미드나잇까지 하나요? 저의 체력이 되지만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기회가 온다면 진짜 자정까지 잘 해볼게요, 여러분. 공개방송 해주냐고요, 이거? 이 미드나잇 보이스가 좀 자리를 잡으면 제가 한번 밀어붙여보겠습니다. 아주 게스트까지 빵빵하게 제가 잘 모셔올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기상어 살아있냐고요? 아기상어는 아직도 저희 숙소 제 침대 옆에 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보거든요? 얘가 갔나 안 갔나 하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자정까지 하면 밥은 언제 먹게? 밥 먹으면서 하면 되죠, 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없고요. 접니다. 미드나잇 보이스, 오늘. 어제 김민경 공카 사진 올렸어요. 아니, 알아요. 민경이가 어제 올리기 전에 저한테 이게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이 사진 올려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올려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읽어볼게요. 오나까이 유아님도 운전면허 준비하셨나요? 아, 요즘 멤버들이 운전면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딱히 생각은 없고요, 지금은. 언젠가 필요하면 따지 않을까요? 유유 댓글 보는 거 상상된다. 네, 여러분 상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가 나오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위인스트 나오고 있는데 다른 BGM 원하시면은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아, 나중에 ASMR 해줘. 아, ASMR 특집 한번 해볼까요? 언젠가 해드릴게요. 아주 잘 들린다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제도 누랑이랑 야식 먹었나요? 어제 뭐 먹었지? 아, 네. 어제도 은우랑 비빔 라면을 먹었어요.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도 있고요. 위만 들으면 눈물이 나. 아유. 아, 다 우리 저희 노래를 많이 틀어달라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랑이에. 그러면은 또 하나의 약속이 있나요? 유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생활 이야기 해줘. 저희는 요즘에 연습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있답니다. 끝날 때까지 음성으로만 하나요? 하나요? 네, 이거는 미드나잇 보이스 라디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주루루는 저희 숙소 방에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숙소 파괴신? 은우? 아, 요즘은 파괴 안 합니다. 아, 아니야. 파괴신 나영 언니구나. 나영 언니 요즘은 파괴를 안 하고요. 어제 나영 언니가 갑자기 숙소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요리하는 거 많이 봤었는데 약간 계란말이 하는 거는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케찹 맛이었는데. 두두 루루 에피소드를 들려드리자면 루루가 살이 많이 쪘어요. 루루가 아기 때는 정말 지금도 예쁘지만 아기 때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도 예쁩니다 우리 루루. 나영 언니가 예전에 숙소 이거 뭐냐 수도꼭지를 한번 파괴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롱 언니 계란말이 잘 만들더라고요. 아 중성화 하면은 살이 찌구나. 그렇군요. 그렇구나 우리 루루. 오늘 밤 이 라디오를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내가 더 고마워요. 틀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루루한테 좀 미안하네. 여러분의 바람대로 또 하나의 약속을 틀었습니다. 들리나요? 아 벚꽃 그럼요 저도 벚꽃을 봤답니다. 석촌호수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반 바퀴 정도 돌다가 밥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벚꽃 많이 많이 보셨나요? 근데 이제 좀 떨어지고 있던데. 오잉? 그 쓸 애기통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정말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스티커는 솔직히 그 옆에 붙여놓은 스티커 아시죠 여러분? 그 하얀 눈 모양 스티커 그거는 없어진 지 오래고요. 쓸 애기통의 얼굴만 남아있습니다. 아 옐리는 그날 제가 아 이거 말씀 안 들었구나. 옐리는 그 브이라이브 끝나고 제가 헬륨가스 먹었어요. 죄송해요. 아 우리 엘리. 아유 우리 엘리 정말 귀여웠는데 한 번씩 우누랑 엘리 이야기합니다. 쓸 애기통 동생 안 만드나요? 당분간은 만들 생각은 없고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에 쓸 애기통 친구들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콩이는 이제 6살인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콩이 너무 보고 싶은데 콩이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저녁은 뭐 먹을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는 거 중에 제가 골라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이 올려주세요. 콩이 보고 싶다. 네 저도 보고 싶어요. 옐리 다 뺐다? 아니 옐리를 먹은 게 아니라요. 옐리의 헬륨가스를 제가 그날 먹었습니다 여러분. 돈가스, 카레, 돌국수. 아 제가 돌국수를 언니랑 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디저트 추러스에 아이스크림 찍어 먹기 추천. 완전 좋죠. 좋습니다. 헬륨 보이스 들려줘요 언젠가. 아 이거 헬륨 보이스 되나요? 이거?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닉네임 여러분 헬륨 보이스 어떠세요?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바로 해봤으니까 헬륨 보이스 괜찮나요? 1분기 결산 원슬리 사진 대량 방출해도 그거는 하왕이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이게 뭐야?
좋아 좋아 목소리가 크크크크 귀여워요 크크크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다시 원래 제 목소리로 바꾸고요 일단은 이 목소리로 진행을 해볼게요 다 댓글에 크킷 밖에 없네요 여러분 외계방송 아 하지 말까요? 다 댓글에 키읔 밖에 없네 그럼 바꾸겠습니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세상 방송 그러면은 아! 아 어떡해 BGM도 아 진짜 웃기겠다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봐야지 웃기겠다 진짜로 베트남 음식 맛있죠? 아, 네, 저 쌀국수 진짜 좋아해서 어제도 시켜 먹었어요, 쌀국수. 아, 그리고 여러분, 미드나잇 보이스는 DJ 유하와 쭉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 시작된다면 꼭 늦지 않게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깜짝 게스트도 제가 섭외를 해볼 테니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분짜도 맛있어. 분짜도 맛있죠. 시간은 예고 없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유아야, 요즘도 일드 봐? 요즘은, 아니요,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본어 공부. 제가 또 나중에 일들을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습이면 챙기기 쉽지 않네. 아, 그래도 여러분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있고요. 벚꽃도 봤습니다.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시험 잘 보는 저의 팁을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재미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여러분. 근데 나는 뭐 했더라? 시험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좀 어렵다. 좀 힘드실 때 찍으실 때요 여러분 절대 하나로 찍어야 합니다 여러 개로 찍으면 안 돼요 여러 개로 찍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로 찍으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또 꿀팁 나오면은 꿀팁? 다 공부를 너무 잘하셔서 내가 해도 되려나? 네. 뭐 예습 복습 많이 하시고요 또 제가 응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100점 맞으세요 맞아 당연히 3번 아니면 4번 아닙니까? 주관 아니야 이거 객관식 그렇다면은 여러분 댓글을 좀만 더 읽고 엔딩멘트를 곧 있다가 하겠습니다 나 옛날에 여러 개로 찍었는데 그 감옥 금수가 유유유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로 찍으셔야 해요 하나로 찍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아니야 3번은 좀 옛날 같으니까 2번으로 찍읍시다 여러분 이번에 2번 추천 누나 저 지난 기말 누나 말대로 3번 찍었다가 망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2번으로 찍어봅시다 우리 2번 아니면 5번 그게 왠지 끌리네요 그래 3번은 너무 흔해 2번 아니면 5번으로 찍어요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주관식은 뭐라고 쓸까? 주관식은 찍을 수 없으니 모르면은
그냥 답변에 하트를 그려 놓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께 잘 봐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진행하는 라디오라서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곧 다시 찾아뵐 저는 DJ 유하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하의 미드나잇 보이스를 마칠 수 있는 멘트를 정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 예를 들어서 성시경 선배님의 잘다요 같은 다정한 멘트 한번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여러분, 대본이 조종하는 유하라니요 여러분. 너무 하시네요. 가지마 라고 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프롤로그니까 여기서 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드나잇 보이스 0, 0, 0화예요 여러분. 유바? 유바바인가요? 다음에 봐유. 아, 여러분 왜 좀 다정한 거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오늘도 맞죠? 잘 자요. 잘 자요. 그러네, 제로화입니다. 제로화 엔딩 멘트 경험규. 아, 여러분 좀 예쁜 거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에 봐유. 왜 다 이런 거야. 자도 돼요가 뭐예요? 자도 돼요? 잘 먹어요. 우리 모두 유하해요. 잘 자요. 자도 돼요? 창의력이 모자라요. 죄송.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열심히 생각해볼게요. 꿈속에서 만나요 하이? 이거 괜찮다. 꿈속에서 만나요 하이도 괜찮네요. 꿀나잇. 꿀나잇도 예쁘네요. 수고했어요. 소등하겠습니다. 소등하겠습니다. 괜찮다. 소등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난 소등하겠습니다가 약간 끌리네요. 그러면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볼게요. 아, 정말 재밌네. 소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등하겠습니다. 안녕.